자,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두 명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보합권, 그리고 한 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 예상을 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카지노 엔터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기 대표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T플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노랑 풍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이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뭐 이 군사적 어떤 긴장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은 뭐 이번 주뿐만 아니겠죠. 뭐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코스피가 어떤 전저점을 하회할 경우에 어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내성은 또 그만큼 생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미 그 전까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면전이라는 뭐 그런 부분을 좀 시장 금융 시장 쪽에서는 그 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대선이라는 좀 이벤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내수 부양 뭐 그리고 이 어떤 글로벌 엔데믹 이런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 요인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 있기 때문에 시장의 뭐 좀 그 낙폭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전에 비교하면 크림반도 사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의 어떤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5% 이하 때에 그런 좀 그 냉전이 그 5% 이하 때 하락세로 끝나고 증시가 반등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굳이 이 국제적 리스크를 뭐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충분히 좀 지난 그 증시에 좀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심리 악화 요인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뭐 협상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물론 그걸 예상하고 시장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길게 롱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과대 낙폭에 의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상관없는 마카달 경우에 뭐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 상황에서 너무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만 시장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협상안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급반등 등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흥국 증시가 이런 국제적 지정학적 리스크에 약한 걸 본다고 한다면은 좀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분하게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너무 시장을 부정적인 요소로만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미국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한 2.2%, S&P 500 선물도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1%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 미국 시장은 사실 많이 올랐죠. 그런데 다시 좀 미국 선물 좀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국내 시장의 금일 같은 경우 좀 분위기 사실은 상승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찬물을 끼얹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하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650 정도 이하로는 뭐 장중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도 굉장히 좀 빠른 그런 복원력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고요. 그다음에 악재고 그다음에는 이 사실은 피로감이 쌓이면서 악재든 호재든 시장에 별다르게 반영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악재가 국내 증시가 뭐 신흥국 증시고 좋지 않은 모습이 있더라도 좀 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박스권 하단은 굉장히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2650 정도를 좀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2,800 정도까지는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다라는 상황들 염두에 두시고요. 하단 깨기도 만만치 않고요. 상단을 깨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좀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박스권 하단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2650선 밑으로 내려가도 복원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박스권에서 종목별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네, 지금 시장 뭐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실적 모멘텀이 있고 추정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 매수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 이제 뭐 경기 자원주 관점에 대한 부분이 좀 접목이 되면은 더 좋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YG엔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4분기 안정적인 실적이 보여주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상반기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YG 엔터가 SM이나 다른 그 엔터 업체들의 이 아티스트 대비해서는 부진했죠. 하지만 올해는 거의 모든 아티스트가 컴백하면서 활발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물론 이 부분은 실적에 대한 추정치 높여지고 있고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YG엔터로 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랙핑크, 빅뱅 여러 큰 YG엔터의 든든한 버팀목인 아티스트의 컴백과 어떤 또 월드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다른 신사 업종, 위버스와 브이라이브에 대한 합병에 따른 이 컨텐츠 비즈니스 확대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의 확장뿐만 아니라 이 본업에 대한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시장별로 강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YG엔터를 추천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아티스트들의 컴백으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YG엔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관심 섹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와 엔터 이 두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둘 다 리오프닝 안에 묶여 있긴 하지만 사실은 주가적인 면에서는 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죠. 국내 시장 조정 받으면서 조금 쉬는 모습들 살짝 조정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나왔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 카지노의 방문객 수가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도 좋고요. 연간 실적도 좋았는데 여기에다가 대형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이루어지면서 콘서트가 재개가 되겠죠. 음원보다 콘서트가 인당 매출액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실적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가격적인 면은 좀 전에 카지노 말씀드릴 때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주에 국내 증시 조정받을 때 엔터주들 사실은 거의 조정받지 않았거든요. 도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이제 시작을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직 바닥권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위에서 조정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지노와 엔터 업종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